우리 헌법은 7조에서 모든 공무원에게 공익 실현 의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익 실현 의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중대한 사유로서 공익 실현 의무 위반을 들었습니다. 공익 실현 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립성의 의무 내지는 공정성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결국 공무원은 특히 최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공익, 다시 말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 특정한 이익, 부분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탄핵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헌법재판소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가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국회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고려해서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오히려 특정한 부분 이익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 즉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차원이나 특별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는 이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분명히 있고 특히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뭐 이건 사실상 헌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넘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탄핵의 대상, 즉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지점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이 18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즉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다툼에 관한 이 관할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국가기관들이 권한의 어떤 유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벌일 때는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입법 절차 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국회의 법률안 의결권 및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 심판을 이제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과연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헌법적 한계 내에서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함으로써 명백하게 대통령의 이 법률안 거부권에 한계가 있으며 이런 한계를 유월한 권한의 행사는 국회의 법률안 의결권이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서 뭐 결국 국회가 그렇다면은 한번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뭐 대통령이 다시 그 입법을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될 수가 있지만 이미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국무위원들, 행정각부의 장관들 인사청문 절차가 처음에 도입될 때도 이것이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입법화되고 헌정 현실로서 자리 잡았을 때 지금은 이것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 어떤 이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떠나서 만약 대통령이 동의하여서 이런 입법이 언젠가 국회의 입법이 되고 이것이 헌정질서로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법으로서 분명하게 밝히는 방식도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제2 요구권은 헌법적 한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특히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는 그것이 공정성 또는 평등 그리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익 실현 의무의 관점에서 금지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권한쟁이라든지 탄핵심판이라든지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